지난 14일 지식경제부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유통업체 매출이 대형마트는 3.3%, 백화점은 6.9%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보다 늦은 추석 연휴와 경기 영향 등이 원인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식경제부는 지난 14일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 일대와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일대를 신규 원전 예정구역으로 지정 고시했습니다. 이로써 제1차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상의 원전 적정 비중 달성을 위해 필요한 신규 부지를 확보하게 됐습니다. 17일 부산 벡스코에서 세계 23개국, 160개 글로벌 기업과 200여 개 국내 기업이 참가하는 프로젝트 파트너십 플라자가 열립니다. 이번 행사에는 우리 기업의 프로젝트 수주가 유망한 미얀마, 태국 등에서 대규모 민관합동 사절단이 참가함에 따라 50억 달러 이상의 프로젝트 상담과 5억 달러의 수주 성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대한상사 중재원과 공동으로 지난 16일 중국 프랜차이즈 시장 진출 안내서를 발간하고 중국 내 프랜차이즈 계약을 위한 유의사항을 소개했습니다. 책자는 17일부터 무료로 배포됩니다.